두 사람은 마녀의 저택이 있었던 곳에 마녀의 저택이었던 것에 도착했습니다. 괴물이 된 마녀가 부순 걸까요? 저택이 있던 자리엔 건물의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파괴의 흔적을 눈으로 쫓아 마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었죠. 마녀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채 저택 주변의 숲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마녀도 옛날에 왕자를 만났던 것일까요? 어떻게 하지? 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지가 않은데. 공주는 곤란해하며 왕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니. 뭐가 괜찮다는 걸까요? 왜 저러는 걸까요? 공주는 의아하다는 듯이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요. 공주는 엄청 세잖아. 왕자, 이 새끼. 이 상황에 농담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말한 것일까요? 사실을 알 길 없는 공주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요. 으르렁대는 소리와 땅울림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가로막았습니다요. 마녀는 두 사람의 존재를 눈치챈 듯 저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요. 마치 두 사람이 마녀의 소중한 컬렉션을 태워버린 범인이란 걸 아는 것 같았단 말입죠. 왕자 이 새끼야. 마녀가 이쪽을 오고 있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공주는 왕자를 데리고 다급히 달아나려 했습니다요. 하지만 왕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었죠. 공주, 마녀는 지금 화가 나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진정시키면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진정시키다 이 새끼야. 진짜 조금 때려주면 되지 않을까? 뭐라는 거야 진짜.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모든 게 잘 해결되게 했겠죠. 하지만 왕자는 기세 좋게 뒷말을 이었습니다요. 그러니까 부탁이야 공주, 마녀를 조금만 때려줘. 왕자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공주도 이미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죠. 둥이 같다고요? 사랑해요. 이거 뭐야? 사랑해요. 아빠. 아, 따가워요. 뭐야 이거? 여기도 왕자랑 같이 와야 되나? 그런 거야? 쌤똥이다. 예, 문희성님 들어가세요. 슉. 쓸데없이 웅장한 거 보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왕자! 아하하하! 빨리 와서 쟤를 쳐야 되는구나. 쳐서 맞춰야 되는구나. 잠깐만. 그럼 이게 열리려면 저것도 밟혀야 이게 열리잖아. 익산사는 모유 투보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나중에 마녀가 사실은 나도 이용당한 거였어 이러면서 왕자가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야, 음악 쓸데없이 웅장하게 하지 말아줄래? 기분 나쁘거든 지금? 아 왜? 야 아, 그렇지. 아, 힘들어. 일로 와, 이 자식아. 그래서 한번 자빠져라. 공했잖아. 엄마. 일로 와, 이 자식아. 네 손 따위 안 잡아. 알아서 와, 이 자식아.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웃기는 놈이 쎄. 걸어 가, 이 자식아. 어? 뭐야 이거? 밟어. 합, 합. 뭐야? 한 대 때렸는데? 응? 죽었어? 아니죠? 죽은 건 아니죠? 멧돼지, 멧돼지 가시 찔려 죽었어. 으쌰 됐어. 헐. 와. 와. 그래서 많이 죽이고 가야 되는구나.
멧돼지 죽으시고. 어, 가시로 죽이고 가야 되나 봐요. 여기 여기. 그렇지. 또. 거기. 그렇지. 그 아유, 못 맞췄잖아. 그렇지. 아, 야, 안 돼. 아, 진짜. 그렇. 아우와. 간발의 차. 간발의. 간발의. 아이씨. 와, 와, 사기, 개사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아냐! 아, 여기 한 놈만 죽이면 되는데, 저쪽 얘만 죽이면 되는데. 이거 공포 게임은 아닙니다. 공포죠. 왕자가 공포죠. 됐다. 헉, 뭐야, 왜 안 죽어? 저 안 죽는데? 안 죽어. 그냥 가보자. 그냥 가는 건 무모했다. 아니 근데 왜 안 죽었지? AI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뭐야? 컨트롤, 컨트롤 가. 아, 사람이 하는 거야? 개발자가 어? 야, 나 거기 있으면 죽어요, 이 멍충아. 아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왕자 예수아. 멧돼지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안나. 둘. 셋. 나이스. 넷! 나이스. 아, 까비. 아, 안 돼! 거기! 와, 쟤 진짜 얘가 뭐 있다니까? 거기! 와, 이런다니까? 아, 저도 보고 있죠, 반경. 반경 저도 보는데 쉽지가 않다니까? 내가 뭐 생각 없이 놓겠어요? 나름 본다고 나도. 이봐, 와. 아니! 아, 이번 건 좀 무지했다.
한 놈만 죽이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쟤는 이제 가서 죽이면 되거든요. 한 놈은 나머지는 이런다니까 이거. 여기 와 더 앞서 가야 되나? 우와 이게 은근히 안 맞는다니까 얘가. 여기 나이스 가자 이제. 와 가자 이 새끼야. 가자 이제. 후후 유후. 아 이거 계속 나와? 아 이거 타이밍 맞춰서 지나가야 되는구나. 야 이거 또 들고 가야 돼? 아 이거 치면 되잖아. 안 되네. 안 되네. 안녕하세요.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저 위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아. 100점 만점에 100점. 어이구 감사합니다. 내용 선님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한번 피해주고 아 내가 타고 했어야 되나? 앙! 어,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아, 아라레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아, 신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못 때리고 저거를 올라가서 때려야 되거든요. 그냥 안 때리시고 여기서 올라가서 저기 대구박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일단은 그러면 이걸 여기다 놓고 여기서 그래. 아, 오케이. 한 번에 성공해야 돼.
됐다 이놈아. 됐다 이놈아. 또 있어? 그만하지.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빨리 가야지. 우와. 됐어요. 힘들어. 아, 까비. 아우, 까비. 쟤 신경 안 써도 되나? 쟤 왠지 불안한데. 잠시 대기. 가! 어, 아, 괜찮구나. 새로 어떻게 없애지? 여기서 없애는 수밖에 없는 거야? 쟤는? 어, 왕자 죽였으면 좋겠다, 이걸로. 됐다, 없었다. 기다려. 가. 가, 임마. 괜찮아, 안 죽어. 그래, 됐어. 기다려, 기다려. 따라만 하세요, 따라만 하세요.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어, 뭐야? 어, 뭐야? 마녀의 마력 때문에 늑대로 변할 수가 없대. 뭐 들어간 거? 아, 저 있구나.
찰푸덕하면서 들어가. 그래. 잠깐만. 야. 그래, 마녀를 어떻게 때려야 되나.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더 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해했어. 됐어, 한 번 더. 됐어. 우후. 심쿵. 히키코모리 친구 녀석이 타노스를 죽이고 싶다네요. 아하, 이해했어. 하하. 성공! 트리프님께 감사합니다. 아라르님, 많은 응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해냈다. 왕자 공주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마녀를 어떻게든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녀와의 싸움으로 피어오른 연기 구름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마녀는 잠시 정신을 잃은 듯 보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젠상, 내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렸어. 용서할 수 없어. 놈들은 왜 모르는 거지? 마녀는 의식이 흐릿한 듯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선명하기만 했습니다. 마녀는 너덜너덜해진 마법 지팡이를 두 사람에게 겨누었습니다. 마법의 빛이 지팡이 끝에 모여 날카롭게 빛납니다. 미안해.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마녀는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잠깐 못 본 사이에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는 법을 배우기라도 한 거냐? 이런 걸로 너희가 한 짓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마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방금 전까지 생생하기만 했던 분노는 전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뭔 게임이냐고요? 망게임이요. 그러고 보니 나는 내게 부탁할 게 있다고 했었지. 마녀의 말을 들은 공주는 왕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맞아. 마녀 부탁이야. 왕자의 눈을 거쳐줘. 우리는 이 부탁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온 거라구. 공주의 필사적인 모습을 본 마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번진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유쾌함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내 컬렉션과 정원을 다 태워놓고 찰도 그런 부탁을 하는구나. 그래도 뭐 나는 관대하다. 대가를 지불하기만 한다면 못 들어줄 것도 없지. 마녀가 쓰잘데기 없는 목소리를 써가면서 끈적한 말투로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네가 이곳에 온 이유, 그걸 전부 대가로 지불해. 이유라니. 불길한 예감에 공주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왕자 말이야. 저 어? 아, 선나. 아, 욕하는 줄 알았는데. 선나. 왕자의 목숨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놈아. 마법의 대가로 목숨을 빼앗진 않거든. 그 말을 들은 공주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마녀는 뒷말을 이어갔지. 아귀는 왕자에 대한 기억을 전부 대가로 지불하고 공주로 변하는 능력도 다시 거두어가겠어. 아, 물론 노랫소리는 돌려주지 않을 거야. 눈을 거쳐주는 것의 대가로는 조금 과하긴 하지만 남은 마력은 너희가 태운 숲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쓰도록 하지. 그녀의 말은 늑대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때? 이만큼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겠어? 제 멋대로인 데다 거짓말을 하며 살아온 내가 하찮은 인간 한 명을 위해 희생할 수 있냐 말이다. 늑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왕자와의 여행, 그리고 자신이 해온 일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주 깊이 고민한 끝에 다 필요 없어. 나만 아니면 돼. 얘를 제물로 바치겠어. 늑대는 왕자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메. 브라더 다메요. 브라더 다메요. 왕자는 말도 안 되는 조언을 받아들이려는 공주를 막으려 했습니다. 공주는 왕자의 손을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된 거야. 내가 왕자의 눈을 빼앗았잖아. 그것으로 내가 이긴 거라고. 네 눈 따위는 이제 네 눈은 제 것입니다. 다치게 하고 거짓말을 해서 미안해. 공주가 ASMR 롤플레잉을 시작하려던 순간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마녀는 무단으로 결제를 승인해버렸습니다. 할부 72개월로 결제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공주는 할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늑대는 초사이언 늑대가 되었습니다. 온몸에 풍기는 빛깔, 이것은 초사이언 늑대가 분명했습니다. 왕자는 들려오는 소리를 쫓아 늑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왕자의 힘으로는 마녀의 마법에 사로잡힌 늑대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자는 늑대의 얼굴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과해야 돼. 그때 개불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해. 공주의 마음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공주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공주 사랑해요. 늑대는 왕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듣기가 너무 거북스러웠기 때문이죠. 끊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늑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게임을 뭐 한다고 샀을까? 뭐 한다고 엔딩을 보았을까? 눈도 따갑고 시간은 5시가 다 돼가고 엔딩 보고 박수 안 치기도 오랜만이네요. 저게 악마의 명단인가요? 아, 정말 그래픽 빼고는 그 어떤 것도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 수금 노트예요? 아, 나중에 후생에 나한테 업장을 닦아야 될 사람들, 나중에 후생에 나에게 후원을 해야 될 사람들. 그림은 너무 예쁜데 그래픽은. 뭐 스토리도, 아니 게임성도 나쁘진 않았어요. 할만했어. 근데 너무 뒤로 갈수록 이게 참 재밌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짜증나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그게 완전히 거기서 몰입도를 팍 깎으면서 나중에 나올 뭐 그냥 무난하게 깼어도 그냥 그랬을 엔딩이 완전히 골드 보기 싫은 엔딩이지. 텍스트는 또 그지같이 많아가지고 몸도 피곤하고 성대도 피곤한 そんな恐ろしい森ですが月夜の晩には폭풍 스킵.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나온 거잖아 이거. 설마 또 처음부터 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지금 노래를 못 하는데? 좀 다른데요? 노래를 못 해. 오카미의 사비시게 나 우타와 요루노 야미노 나카니 나니 오 스루 와케 데모 나쿠 오카미가 소라오 미츠메테 본 요이 쇼 으쩌 오카미가 비쿠리시마시타 미스라는 인겐가 突然 이와오 노보테 메노마에마데 야테키노데스. 예, 그거잖아요. 생활의 달인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했던 말, 드디어 발견했다고. 으짜. 그 진짜 웃겼는데 그거. 狼にとっては人間など敵ではありません。しかも目の前に現れたのは肉の柔らかそうな人間の子供でした。最近はあんまり人間を食べる気が起きませんでしたが 기억을 다 잃었구만. 기억도 잃고 목소리도 잃고 왕자의 눈을 돌려주는 대신에 그죠?
이빠이 왕자가 꽃을 그냥 이빠이 그냥 준비해 줘 버렸다. 오모아즈 도메테 시마이마스. 하나? 소레와 이くつもの 하나. 인간이 내민 것은 이빠이 꽃이었습니다. 역시 꽃 같은 스키였습니다. 꽃 스키, 꽃 쎄. 눈꽃에 눈치가 꽃처럼 없는 색이 눈꽃에 다시 만나러 왔어 공주. 와, 야 이거는 호로 호런데 이거는 어? 왕자가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러 왔어. 공주. 늑대 얼어붙은 거 봐. 다시 만나러 왔어. 공주. 또 꽃을 찾으러 가보실까? 나는 그동안 꽃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볼까? 늑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꽃다발을 건네준 인간은 기쁘다는 듯 웃으며 늑대의 옆에 앉았습니다. 늑대의 흐릿한 시야 너머로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이 흔들립니다. 인간의 곁에 나란히 앉은 늑대가 노래를 부릅니다. 빈말로도 잘 부른다고 할 수 없는 노래였지만 인간은 기쁘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늑대는 지금까지 달을 향해 노래했지만 이 노래는 옆에 앉아있는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늑대의 노래는 서툴렀지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담겨있었습니다. 늑대의 음색이 밤의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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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늑대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왕자와 갇힌 늑대편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